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추입니다. 지난밤 그래도 CPI 지수 7.5% 발표된 것 치고 나름대로 좋은 장세를 보여줘 왔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또한번더 조정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에서의 텐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는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48시간 이내에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러시아가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린 것이죠. 나스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이렇게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평소에 저평가를 받고 있던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무시하면서 그냥 올라주었고, 게다가 전쟁 분위기로 인해서 한층 더 올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가 또한 자그마치 4.51%나 올라주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옥시덴탈 또한 5.6%라는 엄청난 랠리를 펼쳐주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유가가 오르면서 전쟁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두 나라에게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면,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러시아 또한 막대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전쟁을 하는 것은 서로 원하지 않을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런 상황에서도 높은 확률로 연수익률 15%를 달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워렌 버핏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내심만 있다면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배당주인데요. 배당주 하면은 분명히 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배당주만큼이나 확실하게 연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기업 또한 없습니다. 시세 차익은 거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금이 연15% 정도의 수익률 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갖고만 있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연수익률 15%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받은 배당금을 통해서 재투자하여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배당금을 얻어나가는 시스템을 5년 가까이 이어나간다면 최소 원금의 2배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을 투자해서 원금 2배를 못 만들면 주식을 왜 하냐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같은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승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변동성을 동반한다는 것이며, 여러 가지 악재에 못 이겨 손절을 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1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바에야 매년 15%의 연수익률을 갱신하면서 5년 투자해서 매우 높은 확률로 원금 2배를 만들고, 더 나아가 10년 투자한다면 몇배 이상으로 벌수 있으니, 바로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하는 The Power of Compound Interest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좋으니,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일찍 투자하면 좋다는 것이죠. 서론이 길었으니 본론으로 넘어가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인 CalICAN Enterprise 티커네임 IE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CalICAN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의 버금가는 천재인 액티비스트 인베스터인데요. ICAN Enterprise는 CalICAN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Berkshire Hathaway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많은 기업으로, ICAN Enterprise 또한 여러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형태로 되어 있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배당금을 이용한 15%의 수익률 내기 투자 방법인 만큼 배당금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IEP는 지금 현재 세전 연 배당금 14.5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 5% 하면은 금방 동나는데, 주식에서 7%짜리 배당주들도 의외로 박한 대우를 받더라고요. 어쨌든 IEP의 경우는 이처럼 연 배당률 14.51%라는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것은 IP 한 주당 8달러와 상응합니다. 여기에는 2달러로 적혀 있는데, 2달러인 이유는 IP의 경우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8달러를 4번으로 나누면 2달러가 되니까 이렇게 2달러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배당금과 함께 5년을 꾸준히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IEP라고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EP의 배당률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저는 특정한 기업을 투자할 때약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배당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니 5,000달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00을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이니 이렇게 5년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당률은 오늘 기준인 14.75%이고요. 배당금은 1년에 4번이 지급되니 쿼터리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annual contribution인데 1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단 한 푼도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달러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0을 붙입니다. 고 배당금에 대해 나가는 세금은 약 36% 정도이니 이렇게 36% 기입하고요. 여기 이 부분은 배당금이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라고 보는 질문인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Expected Annual Share Price Increase의 경우는 배당 주인 만큼 그래도 5년에 25% 정도를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여 1년에 5%로 잡고 여기 With Dream은 Dividend Reinvestment Plan의 약자로 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With Dream으로 해야 워렌 버핏이 말하는 컴파운드 투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5년 후의 수익이 나옵니다. 5년 뒤에 얻을 수 있는 총 투자액은 11,078달러로 매년 20.18%의 수익을 기록하여 5년의 합산 수익 100%를 기록했고요. 초기 투자금 대비해서 2배까지 늘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끈기 있게 10년을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5년이 아닌 10년을 투자하면은 5,514달러였던 돈은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22,260달러의 금액, 즉 303.71%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자제분들을 대상으로 20년을 주립의 방식으로 갖고만 있게 한다면은 5,510달러였던 돈은 어느새 89,866달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5,514달러로 투자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 사이에 세팅을 해두고 받게 되는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꼬박꼬박 하게 된다면 그 수익금은 엄청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끈기와 함께 장기로 홀딩하면서 재투자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14.75%라는 배당금은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페이업 레이시를 보시면은 4,444.44%로 언제 배당금이 끊겨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페이업 레이시오가 100% 이하, 예를 들어서 50% 이하 정도로 꽤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페이업 레이시오가 100% 이상이면은 배당금을 줘야 하는 액수가 보유하고 있는 액수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Icahn Enterprise라는 배당주를 대상으로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Icahn Enterprise의 Payout Ratio가 100%를 훨씬 뛰어넘는 4,00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재무제표 내 Item 12 Security Ownership of the Certain Beneficial Owners를 보시면은 Icahn Enterprise의 지분 92%가 바로 Mr. Icahn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 아이켄은 이미 빌리어네어이며 92%에 해당되는 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8%의 주주들에 대한 현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가장 최근 어닝콜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많은 배당금을 지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 봤냐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아이켄 엔터프라이스의 경영진은 배당금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자본을 배치하는 폴리스가 마음에 든다라고 답을 하면서 앞으로도 분기당 1주에 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꾸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봤는데요. Icahn Enterprise의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EBITDA도 줄어들고 있으며 영업현금흐름과 Free Cash Flow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로서 굉장히 바람직했던 부분은 자산은 27빌리언 달러, 그리고 총 부채는 17.9빌리언 달러로 자산이 총 부채 대비 9빌리언 달러나 많고요.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과 투자액을 합치면은 11빌리언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1빌리언 달러의 현금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부채 7.7빌리언 달러의 debt를 충분히 갚고도 현금이 남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를 통해서 아이칸 엔터프라이스는 배당주로서는 합격이며 앞으로도 높은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꼭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칼 아이칸은 배당금 대신에 주식의 형태로 배당을 받는데요.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의 양은 이처럼 매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아이칸 엔터프라이스라는 주식은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데 적합한 주식이 아닌 배당을 통해서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주식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칼 아이켄보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으니 그냥 칼 아이켄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연 15%의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이칸 엔터프라이스가 앞으로 꾸준히 배당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이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PS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칼 아이켄의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는 85세로 돈도 너무 많아 IP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85세라는 점은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래 앞으로도 IP를 누군가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칼 아이켄은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자신의 아들인 브렛 아이켄을 보드 오브 디렉터로 조인시켰고요. 나중에는 체어맨으로서의 자리를 이을 것이라는 것 또한 알렸는데요. 브렛 아이켄 또한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왔고 아버지를 이어 그가 IP의 대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을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스크는 리스크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어차피 배당주라서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싼 가격에 매입을 하면 할수록 좋은 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IP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습니다. IP의 지금 현재 프라이스 투북 밸류는 이렇게 3.33으로 지난 3년 동안 IP가 보여준 평균 멀티플은 2.58로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 시각, 그리고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자신이 편한 만큼만 투자하시어 자신의 룰에 따라서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장기 투자했을 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정 속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배당주까지 있으면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